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나들이하기에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특히 붉게 단풍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사는 깊어가는 계절을 만끽하기 딱인데요. 지리산 뱀사골의 단풍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스레 휘감아 도는 계곡물을 따라 곱게 물들인 붉은 단풍들. 따스한 햇볕을 받아 고운 빛깔을 한껏 뽐냅니다. 한 폭의 그림을 가져다 놓은 듯 보는 이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서로 추억을 사진 속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경치가 빼어난 단풍길로 잘 알려진 지리산 뱀사골. 단풍이 이번 주부터 절정인데 예년보다는 일주일 정도 빠른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리산 중반부까지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하단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단풍은 올해 지속된 가을 가뭄 때문에 시기는 앞당겨졌지만 빛깔이 지난해보다는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니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오늘 힐링 잘한 것 같아요. 오는 25일까지 단풍 축제가 열리는 남원 지리산은 주말에만 6천 명이 다녀가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인 내장산도 단풍 물결이 아직 8부 능선에 머물러 있지만 만 명에 가까운 탐방객이 몰렸습니다. 내장산은 다음 달 6일을 전후해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전에 농생명의 허브가 된 혁신도시에는 농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나들이가 많은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열지 않아서 이 반쪽짜리 개관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에 문을 연 국립농업과학원의 잠사곤충박물관. 실크로드에서 전해진 5000년 양잠의 역사와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월에 문을 연 곤충생태원에서는 만나기 힘든 100여 종의 곤충과 200여 종의 식물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 환경자원학습관까지 국내 최고의 시설이 속속 문을 열었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하나같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현재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약을 받아서 국민들께 무료로 개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말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휴관하는 다른 박물관과 달리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다 보니 근무 시간 외에는 개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진청이 수원에 있을 때는 시티투어와 연계될 정도로 인기였지만 전주로 온 뒤에는 혁신도시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체험학습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휴일에 아이들 데리고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평선 축제 등 유명 농촌 체험과 연계하면 필수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지만 박물관 규모도 수원의 절반 이하로 작아졌고 지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생명 산업의 산실이자 새로운 농촌 체험 문화를 선도한다는 농촌진흥청이 공들여 지은 박물관까지 잠재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전북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부족한 가운데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 예산이나 특수활동비 삭감 등 여야 공방이 첨예해지면 예산안 확정이 연말을 넘길 수도 있어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심의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과 거래 시 상당한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며 시군 분양가 심의부터 가산 비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법 전매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8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러 병 의원에 갔다가 자칫 헛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접종 편의를 위한다며 병 의원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백신 수급 조절에 실패,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4살의 김정순 할머니 부부. 집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았다 독감 백신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먼 길을 돌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내고 하더니 약 떨어졌다고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 올해 78살의 임정자 할머니도 평소 물리치료를 받던 의원을 들렀지만 역시 접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 떨어졌다고 보건소로 가라고 해서 또 내가 택시 타고 또 갔다 왔다. 이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시기를 맞아 보건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접종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부터 집 주변의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받게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만 200군데 병의원이 노인독감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접종 개시 2주 만에 백신이 바닥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수요를 파악할 때 요구량이 60%만을 일괄 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해마다 접종하는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33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80%인 26만 7천여 명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접종을 마치기로 하고 단계별 백신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접종 초기 일주일 사이에 70~80% 가량이 몰려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다들 움직일 수가 없는 약이라서 좀 내심 다들 정확히 약을 산출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올해 처음이라서. 보건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 첫해 시행착오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탓에 편리하고자 한 제도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시도교육청 4곳과 도교육청 4곳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해 1,100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해 재해예방특별교부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익산지방국토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관내 도로건설 공사 집행액은 5,287억 원으로 집행률이 70.7%에 그쳐 하천공사 집행률 86.8%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국토청은 도로건설 공사 담당자에 대한 일제교육과 함께 연말까지 98%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이번에는 예산을 이유로 대립각을 세워 시장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 집행부가 요청한 광역상수도 전환과 청사보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본회의 도중 시장과 시의원이 설전을 벌이는 등 불성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예산은 이번이 네 번째 불결될 것으로 익산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